이 그림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 보고 느끼는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물잔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신다면 여러분 그 물잔을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이 아직도 반이나 있네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물을 받아 마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단점이 있다면 어쩌면은 조금 위기감이 떨어지고 좀 느릴 수 있습니다. 느긋한 마음. 어떤 분들은 물이 겨우 반밖에 안 들어있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불평할 수도 있죠. 이왕 주려면은 좀 다 주던지 왜 반만 줄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 번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또 할까? 왜 이걸 했을까?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을 보면서 반만 찬 물을 보면서 가지는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평생을 만약에 조금은 넉넉하게 부유하게 자란 분들에게는 이런 이유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는데 반잔만 갖다 주냐 라는 그런 반응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물을 지금 받아 마시는 그 장소가 사막이나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아, 참 귀하다. 이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할까. 만약에 자랄 때 환경이 좀 어려워서 정말 물 반쯤 먹는 것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가족이 많은 분들 그렇잖아요. 옷을 입는데 새 옷이 없어요. 항상 물려 내려와요. 그러면 항상 밑에 동생들은 불만해요. 왜 나는 맨날 이런 거.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 자란 분이라면 혹시 물 반을 받으면서도 와우 반이나 있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제가 드리기 원하는 말씀은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도 즉 반쯤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물건을 이 상황을 이해할 것인가. 좀 더 우리가 이것을 크게 사용하여서 좀 더 큰 단어로 사용하면 인생관이라고 그럽니다. 인생관에는 많은 인생관이 있지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똥철학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믿어라 받아라 하는 거 그거 약간은 개똥철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관도 있지만 인생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크게 표현하면은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 월드 뷰라고 그러죠. 세상을 보는 생각, 세상을 보는 견해, 세상을 보는 의견을 나타내는 말,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정의 굉장히 거창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민족성, 전통교육, 운명 따위를 기반으로 하며 낙천주의, 염세주의, 숙명론, 종교적 세계관, 도덕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 따위에 여러 견해가 있다. 이거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작게는 어떤 현상을,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보고 이해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가를 결정하는 렌즈가 있다면 바로 세계관입니다. 월드뷰라는 것이죠.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조금 전에 나눈 세계관을 그 단어로 사용한다면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그러한 세계는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 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로 보게 되면 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다시 사심을 부인했다는 것, 부정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비록 입으로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다른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들의 지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맞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활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절대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듯 죽은 자의 부활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고 나누어서 그것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면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모든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러한 모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 부활이 빠진 복음, 즉 예수가 만약에,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없는 부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까? 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입술은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지만 부활을 거부하는 그 무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의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였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을 본문 21절, 22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안에 죽었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안에서 살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기에,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만든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지
부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 부활이 꼭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한 발견이 있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지금 말을 합니다. 저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과학자가 아니라서 너무 깊어가지고 분명히 굉장한 발견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만, 왜 사람만, 왜 아담과 하와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코이노니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러한 온전한 완전한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장 퍼펙트한 아름다운 온전한 관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당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만 너희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나와 교제하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과 구분되게, 구별되게 우리에게만 이러한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에 마지못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맞으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러나 부모라면 자녀가 자발적으로 이성과 감성이 모두 깨달아서 의지적으로, 즉 스스로 선택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한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까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돈 주나 봐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그런 관계라면 그 관계가 정말 온전한 관계이고 아름다운 관계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대화할 수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애완견 참 이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애완견 이뻐하고 좋아하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완견을 아무리 좋아하고 이뻐하고 또 말을 잘 들어도, 말 잘 들으면 얼마나 더 귀엽습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하고 앉아봐, 앉기도. 그런 개들이 있더라고요. 너 똥 싸면 혼날 줄 알아? 똥도 안 싸요. 그러면 그 밖에 나가서 싸지. 얼마나 말 잘 듣고 이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완견하고는 교제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잘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주면 그걸 좀 알아서 해주는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스스로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스스로 이것을 선택해서 먹지 말고 나와 영원히 교제하자. 네, 오늘도 아담과 하와는 동산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거 추측 발언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와가 아담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왜 하와가 먼저 했을까?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다, 이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되지. 아담이 그러니까 맞장구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 대화 가운데 아담과 하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이제 함께 먹지 말자. 자, 이러한 상황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먹지 않으면 됩니다. 동산에 여러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 나무가 있고 그거 먹고 충분히 배부를 수 있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시니까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관계가 깨짐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던 그 상태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원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상태가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부활로 해결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께 속한 우리도 우리보다 먼저 간 잠자는 모든 성도들인 때가 되면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온전히 물리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정점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거부한다면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바울이 이러한 부활을 거부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일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런 결과가 되게 된,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만일 부활이 없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왜? 멸망을 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그 문법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로 시작되는 조건문, 다시 2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29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지난주에 만일이 한 여덟 번 나왔어요. 계속 만일. 진리는 이것인데 너희들이 아니라 그러면, 만일 if 이게 사실이라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똑같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9절 말씀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29절 이외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관습이었냐면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 안 받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교회도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관습이 사도 바울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부활의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냐, 만약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왜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세례받지 않다고 해서 왜 세례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도 스스로 부활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는 말에 미혹되느냐, 그 말을 듣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러한 것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듭니다. 어떤 예냐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겠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말 미쳤냐? 왜 이런 삶을 샀느냐? 부활도 없는데.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들어줍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19장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머무를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아주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은색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을 가지고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 벌던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은상을 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메드리오의 사업이 굉장히 안 좋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의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천부장이 와서 그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만약에 부활도 없는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왜 예배소에서 그런 일들 내가 당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왜? 부활의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없어 이러한 삶을 살겠냐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32절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 나오는 맹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구장에서 정말 맹수로 죽는 것도 얘기하지만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더라. 내가 왜 예배소에서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여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내가 왜 매일 죽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그럴 바에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잊지도 않은 부활을 가지고 그날을 위해 왜 삽니까? 여기서 다 살아버리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이 땅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나를 위해 사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십시오. 먹고 즐기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부활의 예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혹에,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의 말에 미혹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행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믿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라면, 만약에 오늘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부끄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동무들은 악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이 동무라는 단어, 친구라는 단어 맞습니다. 친구라는 거, 동무라는 것은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함께하는 짝이 되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동무들이고 친구들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자라는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 그렇죠. 친구 잘 사귀어라. 부모님들이 항상 말하고 또 우리가 듣고 들으며 자란 이야기입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지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친구를 잘못 만나면 영향을 받아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무라는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여기에 지금 악한 동무가 있어요. 이 동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게 되면,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bad company,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bad friends예요. 친구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악한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물론 넓게 보게 되면 넓게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입으로도 시인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당신 정말로 부활 믿어? 정말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있죠. 속지 말라. 이런 사람들의 말에 악한 동무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겠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악한 동무라는 그 번역이 주는 인상은,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신앙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아니야. 부활이 있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 안에 악한 동무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많이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 도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모르신다고 말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알맹이와 죽정이도 있습니다. 죽정이를 잘못 빼게 되면 알맹이 다칠까 봐 그대로 놔두셨다가 나중에 추수하실 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앞에 섰을 때는 양과 염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염소가 아닐까? 이런 사람 쭉쟁이가 아닐까? 분명히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이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혼자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망가뜨리는 악한 동무들이 있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깨어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래의 소망도 없고 심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거 가지고 방탕하고 죄의식 없이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악한 행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의를 향하는 삶.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향하며 살고 있는가? 좀 더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정말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주에 제가 며칠 전에 기사 하나 보다가 84년 결혼생활 하신 부부가 있더라고요. 크레네티컷주에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중앙일보에 나온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104세세요 할머니는 101세세요 요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장수하시려면 이 정도 하셔야 장수했다고. 근데 84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84년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는 여기서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배우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그 말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변하진 않습니다. 바뀌진 않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빨리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쌓여가지고. 그러나 성숙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막 그냥 바로 나왔던 화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말도 예수 안에서 이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1대1로 화가 나던 내 모습이 그 다음엔 한 두 번에 한 번 정도, 세 번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맞다,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성숙함이 있어서 셀프 컨트롤,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를 향하는 삶이란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죄성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 깨달음도 빠르고 찔림도 빠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심판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행실로, 선한 삶의 모습으로 주를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